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플레어 네트워크,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사용되는 F 자산과 X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F 자산의 개념, X 자산의 개념, 그리고 F 자산과 X 자산의 차이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가장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왜 플레어 생태계는 F 자산과 X 자산 두 개로 나누었을까? 한 개로 합쳐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왜 둘로 나누었을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말을, 제 의견이죠? 제 의견을 얘기해 볼 생각이고요. 최근에 도지코인을 F 자산에 편입시키는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가 통과돼서 도지코인이 F 자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코인 말고도 많은 암호화폐들이 F 자산으로 편입이 될 건데, 이랬을 경우에 어떤 암호화폐가 가장 이익을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F 자산하고 X 자산의 차이점이 뭐냐? 우선 X 자산의 정의가 뭐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는 플레어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을 어떻게 플레어 20 토큰으로 랩핑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랩핑돼서 나오는 자산들이 있는데 얘들을 X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X 자산이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더리움 ERC20 토큰 앞에 플레어 20으로 랩핑을 하면 얘들의 이름은 앞에 X가 잡습니다. 그래서 USDT를 플레어 20 토큰으로 랩핑을 하면 XUSD. 자, 셀시우스 셀 ERC20 토큰을 플레어 토큰으로 랩핑을 시키면 얘는 X가 붙어서 XSEL 이런 식으로 앞에 X가 붙죠. 그래서 X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플레어 네트워크는 왜 이더리움의 ERC20 토큰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디파이는 세계 최고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플레어 네트워크 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단점인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디파이를 하다 보면 빈번하게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상상을 초월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디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레어 네트워크의 수수료는 쌉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들이 디파이를 할때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디파이에 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ERC20 홀더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F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 자산이라고 하면요. 암호화폐들 중에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지원하지 않는 암호화폐가 많이 있습니다. 즉, 독자적으로 디파이 생태계를 꾸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XRP, 도지코인. 이런 암호화폐 홀더 분들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디파이에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F 자산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럼 F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대 2.5입니다. 자, 이 1이 뭐냐?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고, 라이트코인이 될 수가 있고, 스텔라, XRP, 그 다음 도지코인이 될수 있는데, 우선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라이트코인 가격이 지금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 2.5? 곱하기 2.5면
25만 원입니다. 이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코인 하나를 디파이에 참여하고 싶다면 스파크 토큰 25만 원 상당의 스파크 토큰을 누군가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F자산이고 이건 라이트코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FLTC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의 F자산이 되고 F자산은 자유스럽게 플레어 파이낸스의 디파이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플레어 네트워크에 숨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F자산을 만들었고 X자산을 만들었나? 두 개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두 개로 분리를 시켰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자산이 있습니다. X자산의 경우에는 1대 1 비율로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F자산의 경우는 1대 2.5 비율이 맞춰져야지만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USDT 하나는 XUSD 하나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 F자산의 경우 하나의 비트코인이 디파이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2.5 BTC 상당의 플레어 토큰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2.5 BTC만큼의 플레어 토큰이 스테이킹 된다는 것이죠. 스테이킹 된다는 것은 2.5 BTC만큼의 플레어 토큰이 거래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묶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레어 토큰이 희귀성이 높아지겠죠. 희귀성이 높아지면 플레어 토큰의 가격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F자산의 리스트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라이트코인도 있고요. 스텔라도 있고요. XRP도 있고 도지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F자산으로 편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어 토큰의 사용량은 많아지게 되고 스테이킹은 더 많아질 것이고 희귀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가격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가 왜 F자산과 X자산으로 분리를 시켰는지 우리는 그 뜻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